자,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영 5시. 자, 방금 전 승리를 가져갔던 박상현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준프로 게이머 현재 1연승 달리고 있는 박상현 선수. 하얀색 저그입니다. 하얀색 저그. 자, 그러면서 지금부터 신영 진영입니다. 7시 테란입니다. 7시 테란, 초록색 테란. 자, 준프로 게이머. 자, 박성균 선수 나비스템 박성균 선수의 진영입니다. 점프로 게이머, 자, 박성균 선수.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그쵸, 있죠. 자, 긴장해서 서프라이디포도 못 봤네, 시봉세. 자, 그러면서 안마다부티 들어가고 있는, 자, 박성균 선수와, 네, 원서치 들어가고 있는 양 선수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아마다버티 들어갔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투의 처리 또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는 박성현 선수. 자, 방금 전 경기에서 굉장히 멋진, 네, 뮤테스크 컨트롤을 이용해서 자산입을 찍어 눌렀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번에도 그 뮤테스크 컨트롤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성현 선수가 선택한 피드는 방금 전 경기와 똑같은 피드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성현 선수 아마다버티 들어가고 있는 모습. 자, 깔끔하죠? 자, 그러면서 SCV가 미네랄을 물고 있네요. 예. 자, 그러면서 입구 쪽 조이고 있는 그런 모습. 자, 방금 전에 그 네, 박상현 선수 그 저글링이 들어와가지고 초반에 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테란이 앞쪽에 이렇게 네, 서프라이드풀을 지으면서 입구 쪽을 조이는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조여정. 네. 네, 조여정 씨 영화를 한편 네, 또 찍었더라고요. 네, 인간 중독인가? 그죠? 조여정 선수. 아, 조여정 선수란다. 조여정 씨는 선수가 아니죠. 배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자, 그럼 일단은 뭐 정찰 꾸준히 하고 있고. 자, 박선 선수의 빌드는 똑같습니다. 자, 방금 전 경기랑 똑같은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은 박성균 선수, 자, 방금 전 경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자, 화이트 클랜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분명한 카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를 안겨줘야 되고, 자, 칼 클랜 같은 경우에는 끊어야죠. 야, 여기서 네, 박선수가 끊어낸다면은, 자, 오늘 잘하면 또 올킬이 나올 수 있는 희망 또 있습니다. 네, 올킬. 저희 방송 아직까지 올킬이 없습니다. ABC조까지 진행이 끝났는데 아직까지 올킬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자, D조에서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올킬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뭐 물론 네, 방송이 일찍 끝나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당연히 저는 올킬이 나오면 재밌으니까 그런 거지. 네, 인간 중독 존나 야한 거래요. 자, 그렇죠. 박성희 선수가 MSL 우승 한번 했었죠. 네, 그때 김태경 선수와 결승전을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뭐 스타리그 같은 굉장히 꼼꼼하게 다 챙겨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네, 빨개벗고 춤을 추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세요. 자, 일단 그러면서 네, 입구 쪽 심시티 완벽하게 네, 막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사람이 저글링, 발업 저글링에 대한 네,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세 번째 해처리 들어가고 있는 자, 박상현 선수 방금 전 경기랑 비슷한 양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자, 그러면서 SCB 네, 확인하는 SCB 잡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 네,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어? 네, 이걸 지금 네, 압박을 지금, 그쵸, 이게 지금 뭐한 거냐면은 압박을 들어갔어요. 압박 들어가서 네, 어성쿠쿠를 짓게 만든, 니 지어라라고 하면서 네, 자원손해를 입혔죠 방금. 네, 야, 니 안 가면 지금 내가 때릴 거야 이러면서 네, 압박을 들어갑니다. 이게 프로 전프로의 팩인가요? 자, 여기서 뮤탈리스크 찍었고, 자, 박상 선수 여기서 쫄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쿠쿠를 취소하면서 네, 자원적인 손해를 그렇게 많이 입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자, 뮤탈리스크의 컨트롤 통해서 자, 이득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성균 선수 네, 사람은 지금 테스크 찍기 위해서 네, 라바를 아꼈다는 거 맞는 건데, 아, 이 저글링 굉장히 개이득 완전 개이득. 자, 이거 정말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람은 뮤테스크를 띄우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통해서 또 시간을 끌어주고, 사람은 이것 때문에 터렛 지울 시간도 좀 줄어들고 네, 치고 나올 수도 없게 만들고 그러면서 뮤테스크 쪘어요. 야, 떴습니다. 이거는 네,
박정현 선수의 완벽한 센스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네 약간의 이득을 본 그런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뭐 마린이 전멸하고 뭐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박정현 선수 이제부터는 터를 짓고 네 천천히 수비 라인을 좀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도 무테스크에 집중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줄지 일단 지켜보도록 하는 가운데, 아 요번에 히드라이스크단을 짓고 있는 자 박상윤 선수. 오 야메떼. 자 박상윤 선수 컨트롤,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두부대 컨트롤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자 요번에도 컨트롤이 얼마나 빛을 받아도 되는데, 에 뭔 소리야, 효과 왜 이렇게 짧아. 자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미테스크 숫자를 점점 모아주면서 사리바 마린 숫자도 줄여줄 수 있는 컨트롤 나올 수 있다. 아하 이야 눈치 싸움, 이게 미테스크 대 마린 이렇게 컨트롤 하면은 정말 눈치 싸움이거든요 이거. 야 박상현 뭔가요 이거는. 와 뭐죠 이거는. 저는 네 그냥 미테스크를 컨트롤하면서 사리바 마린 숫자 살짝 줄여내면서 네, 빼는 그런 컨트롤을 보여주는 줄 알았는데 네 사리바 지금 박상현 선수의 마린 미딩을 다 줄여버렸습니다. 이러면 치고 나오지 못하죠. 자 그러면서 드론을 왕창 뽑아낸 모습, 그러면서 하이브 가면서 러커를 뽑아내면서 운영 들어가면은 지금 박상현 선수가 너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 야 박상현의 뮤탈리스크, 야 이거 메이커인데 완전. 자 저희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뮤탈리스크 컨트롤 많이 보여줬지만은 자 이렇게 패기있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네 박상현 선수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 컨트롤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컨트롤 다시 한번 일단 뮤탈리스크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네 사내망에 시간만 끌어주면 됩니다 이 뮤탈리스크는 말이죠. 네 그러면서 러커를 뽑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이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만 끌면 된다라는 그런 뮤탈리스크의 움직임입니다. 자 아직까지 네 아 박성민 선수는 지금 이렇게 나와있지만은 오 자 3스타입니다 이거는 사실 지금 테스크를 더 찍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러커 플레이 가면서 하이브 테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한번 역으로 레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방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옛날에 좀 방송 경기에서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쵸 레이스를 통한 이득을 많이 보는 그런 플레이인데요. 자 일단은 인면 선수가 자주 보였던 네 그런 플레이죠. 자 어쨌든 자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면은 네 그렇죠 뮤테스크한테 네, 절대 들키면 안됩니다. 그리고 네 마린 메딕 숫자가 유지가 돼야 돼요. 네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네 사내망이 레이스한테 당할 때 네 역으로 공격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수비할 수 있는 마린 숫자. 자 그러면서 레이스를 차근차근 모아주면서 네 상대방의 오버로드와 네 드론으로 잡아내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네 사가스 준비하려고 하는 모습. 일단 미테스크로 네 박상현 선수가 시간을 많이 끌어주는데 자, 변수라는 것을 지금 변수라는 레이스라는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에 박성균 선수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닉 병력 아직까지는 잘 모으고 있고요. 일단 방금 전 손해보다도 네, 지금 잘 모으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저우가 상대방 부위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 크게 당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일단 그러면서 그레이트 스파이어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가디언으로 한번 시간을 끌어주겠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가디언이 나온 다음에 레이스가 출격을 하면은 완전 개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완전 개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 카운터로 쳐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자 약간 박성균 선수도 이거 만약 스캔으로 사내만 본질을 보면서 크리에이티브 파이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굉장히 기분 좋게 웃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가! 기다릴 거야 이러면서 레이스 그때까지 안 보여줄 겁니다 분명.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자 언더 이거 로커 두 개입니다. 한 개 아니에요. 자 두 개입니다. 자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올라오기 좀 그러죠. 자 그러면서 입구 쪽 막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오버로드 스피드업. 자 일단 사카스는 다른 쪽의 스타팅에 올라가면서 먹고 있는데 자 터널 뚫리고 자 입구 쪽. 자 이거는 레이스가 오면은 뚫을 수 있거든요. 레이스 어디 갔나요?
자, 레이스 왔어요. 그렇죠. 레이스 오면 뚫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두로커 했는데 야, 라이스 터널 뚫렸는데 터널 깨지나요? 터널 지켜줘. 자, 디팔로 다크섬만 나오네. 다크섬 이걸 안 넘으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레이스를 막기 힘들기 때문에 자, 일단 바로 스포콘을 지어주는 그런 모습 굉장히 좋고. 자, 그러면서 일단 로커. 자, 그래도 박사님 잘 맞고 있습니다. 자, 포카스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것만 어떻게 커버를 하면 되거든요. 일단 터널이 뚫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 디팔라가 필요한 상태였는데, 디팔라가 죽어버리면서, 아, 결국 마리메딕한테 3가스 멀티를 내주고 맙니다. 야, 박성균 선수! 자, 그러면서 안 맞아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3가스 멀티가, 네, 다시 생겼고요. 자, 이제 여기 터널 뚫리면서 네, 지키면 되고. 야,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아, 박성규 집중력. 야, 디팔로를 잡아냅니다 지금. 자, 기가 막히는 디팔로 잡았습니다. 아, 메딕도 없는 병력으로 로커를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깨졌던 박성규. 야, 이거는 뭔가요? 네, 컨트롤은 컨트롤로 승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완전 깔끔하고, 지금 이 레이스 때문에 지금 박성현 선수가 말렸어요. 네, 그레이트 스파이 가면서, 네, 이 상황 보면은, 아, 컨트롤까지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성현 선수! 아니, 박성현 선수도 진짜 잘했거든요. 네, 정말 디스 컨트롤 굉장히 기가 막혔는데, 이 레이스 한 타이밍, 네, 공격을 통해서, 네, 정말 한 타이밍, 디파를 다크섬만 썼어도 그거 안 뚫리는 그런 멀티였는데, 그 한순간을 뚫어내면서 오버로드 잡고, 레이스가 너무나도 많이 생존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이건 너무나도 힘든 모습입니다. 다크섬 뿌리면서 어떻게든, 네, 일단 지켜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뭐 이거 자체만으로도 손해입니다. 레이스가 해초를 깨도 이득이에요. 자, 일단 아직까지 변수는 저쪽 멀티가, 네,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 그 디팔러를 생산할 수 있는, 자, 하이브테크가 완성됐다라는 점인데, 자, 글쎄요. 자, 스캔 뿌린 것 같은데, 여기. 자, 스캔 뿌린 것 같은데요. 방금 스캔 소리 들렸는데, 레이스 날아가는데, 여기 멀티 어떻게 지키는데! 자, 이거는, 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지키나, 이거. 지킬 수 있나요, 지금? 터널이, 오기도 전에 그 터널 깨면 됩니다. 그렇죠. 레이스를 터널 깨면 돼요. 아, 지킬 병력이 없습니다. 디파로 내려온대. 아, 플레이그를 못 쓰나요? 플레이그? 아, 하나 더 쓸려. 와, 플레이그 쓰려고 지금 한 건데 일단 플레이그 쓰지 못했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쪽 앞마다 깨지고, 그러면서 테란이 추가되고 멀티를 가동할 수 있는 상황. 사람은 일단 디팔러를 통한 견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벌처의 마인과 네, 파이어맨 위주로 뽑아내고 있는 박성균 선수 판단이 정말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럼 이 병력 무시하면서 본진 들어가서 사람방에 멀티 깨면 그만이고. 박성균 선수가 할 게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진짜 할 게 없네요. 예, 네. 멀티를 지키는 게 최우선인데, 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스 유닛이 너무 없거든요. 네, 가스 유닛이 없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또 멀티를 깨지면서, 네, 박성균 선수가 너무나도 이득을 많이 본,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레이스 한 타이밍이 사리방에, 네,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던 거 다 끌어내면서, 네, 한 타이밍 승부를 살면 멀티를 순간적으로 다 깨버리는 이 판단이 지금 신의 한 수가 됐고, 자, 그러면서 승기를 고치고 있는 박성규 선수. 자, 그러면서 레이트 메카닉으로 가면서 하려면 이제 하이브, 네, 테크로 이용한, 네, 디파일러 견제밖에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막아내기 위한 레이트 메카닉 선택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박성규 선수, 힘드네요. 박성현 선수 힘드네요. 저 디파일러 다크수염! 아, 다크수염 뿌리기 전에 또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 아, 이건 뭐 마린 이길 수가 없네요, 저글링이. 네, 로커가 없어요. 로커를 뽑을 수가 없는 게, 아, 레이스 때문에 뽑을 수가 없어요. 괜히 가스 손에 대니까. 에, 돈 낭비가 되니까 못 뽑는 건데, 아, 마린 메딕 죽지도 않습니다. 결국, 최전! 자, 두 번째 경기, 화이트 클랜의 박성균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1대1의 스코어로 따라잡습니다.